얼마 전 출산한 조 존슨 오버비는 6주 동안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 모유가 평소처럼 우유색이 아니라 핑크색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한동안 그의 모유는 계속 핑크색으로 나왔고 처음에는 오버비는 이유를 몰라 당황했다.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오버비는 갑자기 모유 수유가 딸기 우유처럼 변했다고 농담했다. 그 누구도 아이에게 모유 수유할 때 모유색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적이 없다. 틱톡 영상을 통해 오버비는 정상적인 우유색 모유와 핑크색 모유를 번갈아 보여줬다. 그는 왜 핑크색 모유가 나왔는지 자료를 찾았다. 모유에 피가 섞여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피가 섞였지만 아이가 먹어도 문제없다. 아기에게 먹일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모유 수유 정보를 알려주는 웹사이트 라레체 리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핑크색 모유는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핑크색 모유에는 피가 포함됐으며 며칠 내 다시 흰 우유색으로 돌아오는 게 정상이다. 아이가 핑크색 모유를 먹어도 괜찮다. 단, 아이가 이런 핑크색 모유를 먹은 후 대변을 보거나 술을 할 때 모유 속 성분인 피가 같이 나올 수도 있다. 당황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아이의 피가 아니라 모유 속 피일 가능성이 높다. 모유 수유는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일 중 하나다. 오버비의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공감을 보냈다. 한 사람은 댓글을 통해 다른 여자에게 이런 정보를 주는 어머니들에게 축복을 보낸다. 내가 이런 정보 없이 갑자기 핑크색 모유를 봤다면 너무 놀랐을 거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여성으로서 이런 정보를 준 여성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모든 여성의 모유색은 조금씩 다르다. 또 모유는 여러 상황에 따라 노란색, 붉은색, 푸른색을 좀 더 띨 수 있다. 푸른색 모유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지방과 전해질을 함유하고 있다. 노란색 우유의 경우 많은 엄마들이 출산 후 처음 며칠 동안은 노란색 모유가 나온다. 좀 더 풍부한 향수가 들어있으며 보통 출산 5일까지 이런 노란색 모유가 나올 수 있다. 이외에도 엄마가 먹는 음식의 색소에 따라서 모유색이 변할 수 있다. 안정윤 에디터, 융윤, 아내 터프 포스트, 태양.